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도 발리송이 나옵니다. 마침 발로란트 발리송들을 판매하는 곳에 이 발리송까지 판매하길래 바로 구매해봤습니다. 옥테인이 돌리는 것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발리송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가져와 본 발리송은 바로 에이펙스 레전드의 레전드 옥테인이 사용하는 발리송을 가져왔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게임 회사에서 오피셜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리온탕이라고 하는 중국 메이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옥테인 발리송 말고도 여러가지 발리송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옥테인 발리송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슷한 싱크리율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어요. 자, 먼저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질은 아연 합금을 사용했어요.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9.5cm, 두께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180g으로 숫자로만 보면 무거운 편인데 덩치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묵직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안 들더라고요. 블레이드는 양쪽 다 날이 아예 없는 트레이너 제품입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바늘 쪽에 있는 이 나사처럼 생긴 이 부분이 탱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닫았을 때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튜브가 탱핀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여기 메이커에서 옥테인 발리송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있는데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가면서 핸들 색상이 좀 어두워져서 게임 속 디자인이랑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여기 바늘 부분이 원래는 전체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2세대부터 끝에만 약간 칠해져 있는 디테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2세대부터 가죽 케이스를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여기 보이는 바늘이 손으로 직접 돌려서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여기에 나사선이 생겼죠. 1세대 2세대 때는 바늘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나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탈부착을 할 수 있었어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바늘이 있고 없고가 이 발리송을 돌렸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돌려가지고 탈부착이 간편해진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블레이드 안에 실제 액체가 들어있는 튜브가 추가됐습니다. 식용유, 식용색소, 칵테일 글리터를 섞은 액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 발리송을 받아보셨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액체가 침전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냅두면은 중력의 힘을 받은 그 방향대로 얘가 침전이 돼가지고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온 거야? 하고 놀라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들면 다시 섞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발리송을 돌리면 어느새 보면 섞여 있더라고요.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장식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 글을 보지 않으셔도 디자인만 봐도 돌리기를 위한 디자인 같이 생기진 않았죠. 일반적인 발리송들과 다르게 펜 끝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바늘 덕분에 정말 색다른 밸런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이런 오프닝류 기술이나 그립을 바꿔주는 기술들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마치 핸들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아니면은 블레이드가 한 개가 아니라 블레이드가 두 개가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대에서 3세대로 오면서 바늘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은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옥테인도 바늘을 넣은 상태로 돌리더라고요. 카스그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페르시안 발리송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하죠. 이 발리송이랑 바늘을 낀 옥테인 발리송이랑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굉장히 개성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돌릴 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발리송들이죠. 여기 바늘을 빼면은 그나마 돌릴만 하긴 합니다. 바늘을 뺀 상태에서는 카스그로보단 좀 나아요. 이 특이한 밸런스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 웬만한 기술들은 다 구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옥테인이 돌리는 콤보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아, 사실 충분히까진 아니고요, 아슬아슬하게 되는 느낌?
근데 그 와중에 옥테인 콤보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콤보도 무조건 강자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발리송 자체의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나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만원 안팎의 옥테인 발리송이랑 비교하면 퀄리티가 더 좋긴 한데 얘 자체로 봤을 때는 도색의 번짐도 좀 있고요.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까짐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도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점들도 판매 사이트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장식용이 주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쉬웠다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트는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을 안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송된 인증을 써가지고 보내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받았는데요. 이게 배송기간도 더 걸리게 되겠고 수수료나 배송비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단점이죠. 정말 아쉬워요.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요. 이런 밸런스를 갖춘 발리송을 언제 돌려보겠어요. 그래도 바늘을 빼면은 카스그룹 발리송보다는 돌릴만 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발리송을 리뷰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친구가 성능이 카스그룹보다도 떨어져서 옥테인의 발리송 콤보를 재현을 못할 정도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 찍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리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게임 속에서 옥테인에게 발리송을 쥐어주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훨씬 저렴한 이 발리송을 현실 속에서 본인에게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상 김성도였습니다.